성경을 읽다 없음을 발견하셔서 순간 당황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역 개정에는 13구절이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개역 성경의 없음은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이 보존하신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소위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의 주된 공격 대상이기도 합니다. 개역 성경은 사탄이 변개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왔다. 없음이 없는 성경이 있다는 식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의 주장이죠. 이 영상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론하고 비판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차치하고요. 없음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내리자면 없음은 고의로 누락하거나 삭제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었죠. 엄밀한 의미에서 장과 절의 구분은 15세기와 16세기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서 본문에 숫자가 매겨진 것은 1551년 스테파누스의 네 번째 성경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은 1560년판 제네바 성경의 장절 구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없음이 생겼는가를 생각해 볼 때 장절을 표시할 때 있었던 일부 본문이 성경에서 빠져야 할 본문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죠. 그래서 사본에 의지합니다. 수많은 사본들이 발견되는데 사본은 베껴 쓰는 과정에서 실수나 삭제, 첨가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사본이 더 원본에 가깝고 신뢰할 만하겠죠. 이런 사본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쉽게 사본학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더 우수한 사본의 발견은 불가피하게 장절의 수정을 불러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본의 발견이 1947년 2월이었는데요. 아랍 계열의 한 베두인이 잃어버린 염소를 찾다가 동굴 안에서 가죽 두루마리가 담긴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동굴을 주변으로 발굴 작업이 10여 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수백 개의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발견된 문서는 무려 BC 200년경부터 AD 13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까지 발견되었던 사본들보다 훨씬 오래전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해의 사본의 발견은 사본학 연구의 전환점이 되었고 이 사본들을 연구한 결과 일부 구절이 추가되고 삽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절 하나가 빠졌다고 해서 숫자를 다시 매길 수는 없습니다. 너무 큰 작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없음으로 표시하고 난외주, 즉 어떤 부분의 뜻을 보충하거나 설명하거나 혹은 빠진 본문을 채워넣기 위해서 본문 하단에 설명을 해놓은 작업인데 이렇게 난외주를 달아서 어떤 사본에는 어떤 구절이 있음으로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13개의 없음 중 8개의 없음은 복음서에 존재하는데 누가복음 17장 36절을 제외하곤 병행 본문으로 다른 복음서를 통해 충분히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없음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없음을 보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원래 없는 것이구나 하시면서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